그랜드 카니발 탄하고 고스트 냉각수 장착 완료했고요. 또 안에 그랜드 카니발 한 대 더 작업을 완료할 겁니다. 오늘 제품들 이 차량은 예전에 2년 전에 장착했다가 DPF 장착하시면서 차가 안 나가서 업그레이드 탄하고 고스트 냉각수 업그레이드 하러 오신 거고요. 그 친구분이 소개해서 이 차량도 완성했습니다. 테스트 중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차 오는 것만 잘 보시고요. 계속 1, 2차선으로 직진하시면 돼요. 자, 오늘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이거 몇 년식이었죠, 사장님? 08년식이요. 08년식, 이제 17만 정도 뛴 차량이고요. 이 차량 탄 흡기에 D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하고 인터쿨러에는 N타입이 들어갔고요. 아, 중통에 무동력 들어갔답니다. 중통에 무동력 하나, 그리고 배기에 탄 하나,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첨가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고요. 지금 에어컨도 켰고 지금 성인 3명 탔고요. 사장님이 한 달 동안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틀려진 것만 느껴보시면서 타시면 돼요. RPM이 떨어져도 돼요. 지금 1300밖에 안 쓰고 있는데 70km.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많이 틀린데요? 많이 틀려요. 네. 이제 들어갈 때쯤 더 좋아요.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네,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네네. 고속주행 많이 하는데. 고속주행? 네. 네. 괜찮아요, 고속주행. 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D타입 해도 충분해요. 저희도 뭐 R타입 하면 좋긴 하죠. 돈 번 거니까. 근데 D타입만 해도 충분해요. 네. 네. 지금 저기 빨간 불이잖아요. 네. 이럴 때 엑셀 뛰시라는 거예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저 속도가 거의 안 줄면서 계속 밀잖아요, 이렇게. 이걸 많이 이용하면 저 멀리 신호 보고 운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그냥 오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아마도 전에 운전할 때는 엑셀레이터를 떼면 속도가 빨리 뒤에 딱 당기면서 빨리 줄기 때문에 빨리 줄기, 아, 더 가려고 했는데. 네, 유턴하셔도 돼요. 뭐 가면서도 타보시면 되니까. 네. 그 속도가 빨리 줄면서 이제 거의 다 가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멀리 신호 보고 운전하셔야 돼요. 네. 네. 지금 한번 닫는다고 한번 밟아보세요. 그럼 속도 가속발이 상당히 좋아요. 비하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요. 변속 충격 없이. 네. 근데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걸 느껴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사 한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속도 올려놓은 다음에 그냥 엑셀 띄고 다니시라는 얘기예요. 엑셀 떼면은 네네. 이렇게 주는 게 눈에 보였죠. 네, 눈에 많이 보였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부터 떼가지고 한 500m는 그냥 기름 안 떼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예 운전 습관은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떨어지기 전체. 예, 그거예요. 지금 이따가 그 수원 내려가실 때도 고속도 한번 밟아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 좋아지니까 그런 거 다 느껴보신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엑셀을 좀 덜 박아도 차가 나가죠. 반응도 좀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경유 차량들이 추월을 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차가 없을 때 간신히 추월을 하고 했거든요. 반응이 늦으니까. 근데 이제는 받는 대로 반응이 빨라지기 때문에 추월도 상당히 용이해져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엑셀 뜨셔야 돼. 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알겠죠? 네. 벌써 뗐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밀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제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차간거리 보면서 엑셀을 많이 미는 습관만 들이시면 연비까지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운전해보면 알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저속에서도 그래요. 지금도 엑셀 떼어도 막 계속 가요. 여기서 유통할게요. 하여튼 더 타보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